뭐 하고 있어? 잘하네? 로운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. 믿어지시나요 지금? 로운아, 뭐 하고 있어? 글씨 연습하고 글씨, 있어. 글씨 연습? 응. 잘하고 있어. 로운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. 응.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로운이 혼자서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? 양치하기, 밥 먹기 이런 거 다 혼자 해야 돼. 오늘은 그런 거 연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. 세수부터 연습하자, 세수. 뭐 하는 거야? 강추, 강추. 그거 말거든. 아, 이렇게 다 알겠다, 이제. 까꿍. 자, 이제 수건으로 얼굴 닦고, 거울 보고 뿌이 한번 하고,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하고, 아빠 사랑해. 나는 바보다 한번 하고. 나는 멋지다. 원래 로운이가 요런 젓가락을 썼잖아. 요 젓가락을 직접 사용해 보는 거야. 요거랑 똑같아. 아빠 뜯어줄까? 탄사 조각까지. 나 여기로 올게. 뿡뿡뿡뿡. 왜 이렇게? 뿡. 로운이는 아직 이 세 젓가락 쓰기엔 조금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로는 고잘하네. 잘하네. 하네.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. 힘이 생기면. 자, 로운이를 위해서 준비한 전동 칫솔. 우리 칫솔질 로운이가 혼자 했을 때 좀 힘들었잖아. 응. 뭐가 제일 힘들었어? 막 꼼꼼히 하는 거. 그치? 계속 해가지고 막 비비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힘들었잖아. 그치? 응. 요 전동 칫솔로 우리가 쉽게 칫솔질을 할 수 있어. 정말? 응. 그래서 칫솔질 할 때 로운아, 여기 보면은 타이머가 있거든? 응. 로운이 써있지? 응. 그거 눌러봐봐. 오, 스파이더맨 나타났다. 칙하는 거예요, 이거 보면서? 응, 저 보면은 시작! 어금니 밑에 위 윗니 이 그렇지. 됐어. 로운아, 2분 금방 가지? 응. 오늘 양치 잘했다고. 응. 저렇게 별이 반 개 된 거거든? 응. 로운이가 한 번 더 하잖아? 응. 그럼 별이 한 개로 바뀌어. 2번 이상 해야 돼.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도 이걸로 해야 하는 거지? 그렇지. 괜찮아? 이걸로 할 거야. 오케이. 자, 이렇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이제 형아가 되는 로운이한테
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좀 알려주고 있어요.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본 거 보면은 별거 아닌 게 많긴 하거든요. 양치하기, 세수하기, 로션 바르기, 옷 입기, 양말 신기.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정말 별게 아닌데 막상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보면은 진짜 속 터져요. 이런 근육들 같은 것도 좀 발달이 좀 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. 이 양치질은 제가 좀 이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양치질에 좀 약간 민감한 편이라서 로운이한테 시키는 양치질은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로운이 혼자 양치질 할 때 어땠어? 까칠까칠하고 막 그랬어. 이렇게 양치가 진짜 중요한데 양치질을 이렇게 혼자 하다 보면은 로운이 까끌까끌한 느낌을 좀 싫어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구석구석 양치질을 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로운이가 양치를 다 하고 나서 이게 잘 닦였나 안 닦였나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한번 양치질을 하다 보니까 양치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로운이도 그만큼 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양치질이 잘 안 되게 되면 충치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충치 치료를 하게 되면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저희도 스트레스 받고 바로 이 시기에 정말 감사하게도 오랄비에서 저희 가족에게 전동 칫솔을 지원해 주셨습니다. 바로 오랄비 유아 전동 칫솔입니다. 스파이더. 이 어릴 때 양치 습관이 평생 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양치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로운이가 전동 칫솔로 직접 양치질을 해보니까 이분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고 닦기 힘든 곳에 플라그까지 제대로 제거하니까 충치 예방에 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양치할 때 디즈니 매직 타이머 앱을 켜고 재미있고 꼼꼼하게 양치를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. 매직 타이머 앱과 함께라면 90%의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양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칫솔머리가 로운이 치아에도 딱 맞고 칫솔모가 쿠션같이 부드러워서 아프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매우 부드러운 세정모드가 추가돼서 잇몸 건강을 해치지 않게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만 3세 아이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. 이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캐릭터로 이 칫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안에는 네 종류의 디즈니 스티커도 들어있어요. 아이의 충치 관리 및 예방, 양치 습관이 고민이시라면 오랄비 어린 전동 칫솔 사용을 추천합니다. 로운아,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려면은 노트랑 사인펜, 필통 이런 거 필요하거든? 그거 준비하러 문방구 한번 가보자. 가자. 가자. 나중에 삐끼 생일 때 살 거 걸림이 안 돼. 생일 때 갖고 싶은 거? 응. 근데 너 막 장난감 이런 거 고르잖아. 아니야. 거짓말 하지 마. 이제는 망원경 그런 거 고를 거야. 보고 사. 아빠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안 좋아? 다 좋은데? 그럼 도둑도 좋아? 아니 도둑도 안 좋지. 그러면 아빠 범죄도 좋아해? 아니 안 좋지. 아빠 그러면 똥을 좋아해? 뭔 소리 하는 거야 초딩아. 발점프. 오 잘 있네 웃돌이. 구경만 하고 있어. 사는 거 안 돼. 알았지? 구경만 하세요. 구경만 하시라고요. 알겠죠? 오, 표창도 있다. 로운이 받아쓰기 노트랑 그림 일기. 응? 응? 안 돼. 장난감 안 돼, 로운아. 로운아 노트 봐. 이거 귀엽지? 응.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나? 응. 토끼와 거북이. 거북이 맞아. 사인펜은 몇개 넣었어? 야 이거 귀엽다. 그렇지? 응. 이거 노공기다. 노공기다. 스케치북 안 썼다. 아, 맞다. 큰일 뻔했다. 요, 생각 잘했네. 스케치북 찾아봐. 스케치북. 큰일 뻔했네. 잘 생각했어. 오, 깜짝이야. 잘 생각했어. 뭐야, 이거 깜짝이야.
오. 어? 잠깐만. 잠깐만 아빠. 어느 곳을 걸을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딩동딩동 척척 박사 커피 짠. 딸기. 뭐라고? 귀여워. 귀여워. 재밌어? 응. 어떤 게 그렇게 재밌어, 요새? 그냥 다 좋아. 웃겨? 응. 너가 더 웃겨. 너가 더 웃기다고. 응. 너가 더 웃기다고. 아니, 내가 말해줘? 응. 내가 보여줄게, 내가 알려줄게, 내가 알려줄게. 알았어, 알았어, 내가 알려줄게. 아니야, 아빠, 이제 그러잖아.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서 어떤 게 제일 기대돼? 나는 실험. 실험 같은 거 하는 거? 응. 아니면 컴퓨터? 컴퓨터 하는 거? 응. 뭐 배우는 게 기대되는구나. 응. 친구들은? 친구들은요. 요만큼 기대돼. 요만큼 기대돼. 로운 초등학교 가도. 아빠랑도 사이좋게 지낸 줄 알았지? 로운이랑 아빠는 영원한 친구지? 응. 그래, 로운이. 응. 그럼 가. 응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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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